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지금은 2월 10일, 예, 토요일 설날 당일입니다. 당일에도 제가 영상 촬영을 이렇게 또 긴급하게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2월 19일 날 역사적으로 일본 힙합 그룹으로는 거의 최초로 매드합이 도쿄돔 공연을 이제 마지막 콘서트로 두고 이제 앨범이 나왔습니다. 매드합의 정규 앨범이 나왔죠. 예, 정규 앨범도 나왔고 수록곡이자 뮤직비디오인 Last Party Never End 라는 뮤직비디오도 조금 전에 공개가 돼서 긴급하게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가사는 구글을 아무리 뒤져도 찾지 못했어요. 마지막을 알리는 곡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밝습니다. 분위기가 밝고, 그리고 이 곡의 프로듀서가 또 흥미로운데 JP The Wavy의 수많은 곡들을 작업한 Zeke 이라는 프로듀서가 여기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자, 매드합의 멤버가 많기 때문에 전 멤버가 막 다 나오는 경우는 잘 없고, 이 곡에 참여한 래퍼들은 TG조조, 와이저, 옐로파토, 빙고 이렇게 네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약간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같은 컨셉이에요. 약간 뮤직비디오 세트장이다 이런 느낌은, 영화 스카페이스의 토니 몬타나가 살고 있는 저택 같은 느낌도 들고, 여기 뭐 댓글들 보면 매드합의 음악과 관련된 어떤 팬들의 어떤 추억 같은 것도 댓글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대로 아쉽다는 댓글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한국에만 이런 그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말에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표현은 사람들의 기억에 좋은 모습이고 최고의 모습으로 기억될 때 그것을 그만하고 내려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지속되면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예전보다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속담이 생긴 겁니다. 근데 힙합에서 이제 뭐 어떤 그룹이 해체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서 몇 년 뒤에 다시 또 재결성을 해서 다시 팬들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그룹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이지가 2003년에 더 블랙 앨범이라는 정규 앨범을 마지막으로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콘서트를 열고 은퇴를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3년 뒤에 그가 다시 돌아왔죠. 또 돌아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매드합의 멤버들이 어쨌든 각자의 길을 갈 텐데 또 솔로 래퍼로서의 어떤 능력들을 또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와이저 같은 래퍼들은 최근에 뭐 그 베스 아이쿠시와의 어떤 비프를 통해서 되게 잠재된 능력이 대단한 래퍼라는 거를 저도 또 알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와이저이나 TG조조 같은 래퍼들이 좀 솔로로 나오면 좀 주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매드합의 Last Party Never End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배경만 봤을 때는 진짜 무슨 갱스터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밝아요. 이야, 매드합이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군요. 야, TG조조의 목소리는 항상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다른 래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유의 소화되는 톤은 아, 일품이야. 훅을 듣기에도 너무 캐치하고 좋잖아. 야, 마지막이라니.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그룹으로서 활동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또 돈도 많이 벌리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오랫동안 지속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텐데, 저는 뭐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해체한다는 것도
대단히 큰 결정이고 모험일 것 같아요. 근데 물은 오래 있으면은 고이고 썩을 수가 있으니까 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면 변화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진짜 무슨 마지막 파티, 마지막 만찬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진짜 와이저의 목소리는 매력적이에요. 진짜 좀 톤의 유니크함도 티지 조조에 저는 못지 않은 것 같아. 야 마치 그 성룡의 치권 같은 플로우. 티지 조조가 참 그걸 잘하죠. 사실 뮤직비디오만 보면 링로스의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아. 약간 럭셔리한 컨셉에 무겁고 중후한 느낌? 근데 음악이 너무 밝죠? 아... 제가 예전 배드암 뮤직비디오 보고 이제 이렇게 보면 래퍼들의 뭐 아웃핏이라든가 느낌이 진짜 다들 멤버들이 각자 부자 래퍼가 된 느낌이 진짜 커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딱 보이지 아웃핏만 봐도. 아 묵직하고 좋다. 옐로우 파터의 목소리도 좋은 것 같아. 오. 근데 티지 조조랑 이제 마지막이나 빙고의 어떤 톤이 약간 비슷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 되게 이런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느낀 거는 멋진 모습으로 기억되고 떠나는 느낌이에요. 아, 자, 제가 좋아해요. 이 빙고라는 래퍼가 플로우가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잘 꽂힌다니까. 티지 조조랑 비슷한 느낌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빙고의 목소리는 티지 조조보단 약간 반음 정도 올라간 느낌? 후. 아 진짜 벌스가 진짜 잘 꽂혀. 아. 챔피언 로드에서도 마지막 벌스였잖아요. 이유가 있다니까. 약간 플로우가 잘 들어보면 약간 릴 우즈벌트 같은 느낌도 있고. 아. 이제는 마지막이군요. 진짜 마지막이구나. 아 이제 만찬이 끝났으니까 다들 퇴장하는군요. 사실 뮤직비디오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진짜 럭셔리함의 끝인데 곡의 분위기가 이거 뭐지? 너무 밝은데? 야외에서 촬영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낯설긴 해요.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뮤직비디오만 보면 무슨 링로스의 뮤직비디오 보는 줄 알았다니까. 마치 저 공간이 토니 몬타나가 사는 집 같기도 하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뭐 어찌됐든 이제 배드합의 마지막 이제 음악적 행보를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배드합의 앨범을 아직 다는 안 들어봤어요. 이제 정주행은 해볼 텐데 이 곡 괜찮아요. 괜찮고 여전히 뭐 티지 조조나 와이저의 어떤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유니크함은 대단하고 뭐 옐로 파토 뭐 빙고 뭐 다 저는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배드합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 거는 해체 그리고 도쿄돔의 공연 그리고 나메다루마와의 비프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시류의 시기가 잘 맞아서 마지막 앨범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엄청 많이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힙합 그룹 최초로 도쿄돔 공연을 한다는 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미국 래퍼들한테 매디슨 스퀘어 가든 콘서트 와 이제 비슷한 의미가 도쿄돔 공연이니까 그거를 해낸다는 거 예, 정말 대단합니다. 네 티켓도 매진됐다고 들었는데 배드합이 정말 박수 칠 때 떠나는 거 또
또 멋있어요. 아름다운 퇴장이라 그러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해체를 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멤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솔로 래퍼로서 얼마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미 저는 와이저리나 TG조조 같은 래퍼들을 통해서는 솔로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참 일본 힙합이 저는 이래서 좀 흥미로워요. 리프도 있고 뭔가 오랫동안 인기 있었던 그룹이 막 해체하기 전에 마지막에 막 도쿄돔에서 아주 커다란 콘서트를 열고 끝낸다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한국 힙합이 요즘에 조금 뭔가 저는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바다 건너 일본에 있는 힙합 씬은 뭔가 다양한 이벤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럽기도 하고, 배드업에 해체되고 나서 이 멤버들의 행보가 좀 주목하게 돼요. 또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3년 안에는 다시 돌아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이 괜히 드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